자, 재벌 사주는 뭐가 다를까?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살아요? 용인 에버랜드 옆에요. 기운 요만큼이라도 받으려고 이 옆에서 끝까지 고집하고 삽니다. 제 대답이 맞다고 봐요. 그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개를 끄덕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사 오고 싶은데. 네, 이사 오세요. 여기 이사 오면요, 좋은 점이 많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재벌 사주는 뭐가 다를까? 자, 재벌 사주는 뭐가 다를까?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살아요? 용인 에버랜드 옆에요. 하늘에 내리는 사주가 있죠. 재벌 사주. 뭐, 진짜, 어디 대기업 회장님들은 하늘이 내리는 사주고, 전생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죠. 저희가 감히, 그래서 저는 항상 기운 요만큼이라도 받으려고 이 옆에서 끝까지 고집하고 삽니다. 응? 사실 이 동네가 악취가 심해요. 밤에 되면 여기에 조금 다른 뭐 이게 있어서. 그리고 이 환경적으로는 좋으나 이 냄새적으로 좀안 좋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합니다. 옆에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자, 옆에는 직원도 있고 귀인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고 자꾸 나한테 귀인만 오면은 그런 사람은 뭐예요? 내 사주가 부족한 걸 채워요, 안 채워요? 채우잖아요. 내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모 대기업 옆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높이 올려주려고. 그 소리가 이해가 가요, 이제는? 덕분 씨의 부족한 거를 옆에 귀인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 귀인, 하늘이 내려준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잠깐이라도 같이 하면 귀인이잖아요. 그런데 제 사주에는 귀인은 없고, 재벌 사주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조상도 귀인이란 걸왜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조상이 귀인이에요. 조덕분 씨 조상님이 조덕분을 살리시지 저를 살려주진 않아요. 조덕분 조상님은 조덕분님한테는 귀인이에요. 그 소리는 뭘까요? 재물이 없고 내가 자꾸 빌려주면 띠끼기만 하고 악연만 자꾸 생기고 이런 분들은 누구한테 귀인을 찾으냐? 내 조상을 귀인으로 찾으세요. 그 소리는 조상이 구천에 떠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자꾸 내가 밥을 차려드리고 이분들을 갖다 식사 대접해드리고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좋은 운으로 오잖아요. 조상님들이 복을 주잖아요. 그게 본인들한테는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서 왜 나는 하늘에다 대고 얘기해? 왜 나는 도대체 로또도 안 됩니까? 그 로또는 누가 해줘요? 꿈에서 숫자를 줘야 되잖아요. 누가 줘요? 본인 조상님들이 주잖아요. 여러분들 크게 놓고 내가 어디 대기업 회장처럼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있고 내가 재물이 자꾸 모아지지 않고 그런 분들 귀인은 없을까요? 나는 어떻게 재벌 사주가 안 될까요? 할때그 사주를 만드세요. 어떻게 본인의 귀인은 누구다? 바로 더 멀리 나가지 마세요. 본인의 조상님들이 귀인이에요. 나의 조상이 귀인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귀인을 멀리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덕분 씨가 질문할 때마다 저는 자꾸 옆으로 가죠. 무슨 소리가 나올까 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대답이 맞다고 봐요. 그죠? 응? 내가 대기업 회장님을 만날 길이 어떻게 있어? 우리가 감히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뉴스에나 만나죠. 그분들을 쫓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내 조상을 쫓아갈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내 조상한테 잘해서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없고 모이지 않은 분들, 악연만 나한테 있는 분들은 필연으로 조상을 필연으로 만나고 조상을 귀인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그러면 재벌 사주가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얘기로 많은 공감을 놓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덕분 씨? 맞는 것 같아요. 요 근처에 이사 오고 싶습니다. 네, 이사 오세요. 여기 이사 오면요,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도 많고, 주민들도 참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사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알고, 오늘 재벌 사주, 나는 언제 복이 옵니까를 놓고, 나는 누가 귀인입니까? 라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